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콜라TV입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서 딱 일주일 만에 제가 오늘 들려봤습니다. 현재 들려보니까 상당히 하단부가 붉게 많이 착색이 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 가능하시겠습니다. 줄을 6번 매셨네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매셨습니다. 이 파이프의 현재 노출 범위가 일단 파이프가 1m30입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위에 하나 더 설치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 수온은 다 크면은 2m20에서 2m50 범위의 모습을 나타낼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여기는 뭐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골과 골 사이의 총 간격은 1m20이 되겠습니다. 폭위와 폭위 사이 간격은 정확히 40이 되겠습니다. 두둥높이는 대략 한 20cm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수도 양호하고 이 꽃추를 심기 전에 300평 기준 잘 발효된 가축 분태비 50포, 21-17-17 복합비료 5포를 지비하셨습니다. 보통 우리 고추 재배 농가께서 폭위와 폭위 사이에 구멍을 뚫고 추비를 주시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점적 라인이 다 깔려 있습니다. 점적선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관주를 하시는데 심고 20일까지는 이분은 병렬충 방지를 하지 않습니다. 제1 방아다리 밑에 겨순을 다 따셔가지고 그 겨순을 판매하십니다. 키가 상당히 높아도 바람이 불어도 잘 쓰러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바람이 몰리면은 그 무게 때문에 많이 쓰러지는데 그럼 불구하고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지탱하고 있는 모습은 바람의 어떤 분산 효과 때문에 그 영향을 본다 말씀을 드리고 현재 보시면 고추 대공이 상당히 굵습니다. 제가 다녀본 중에 제일 굵습니다. 아주 정말 고추 나무처럼 굵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주는 10일 간격을 두고 관주를 하시는데 주로 오후 4시 이후부터 관주를 했습니다. 낮에 관주를 하지 않는 이유는 낮 온도가 너무 뜨겁고 또한 비닐 속의 온도가 토양 온도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내가 물을 주게 되면은 이 안에 물이 끓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많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서늘할 때 그때 관주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중 비료는 초기에 고추 키를 키우기 위해서는 실소 성분이 많이 들어가는 관중 비료를 주시고 7월달부터는 착색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가리 성분이 많이 함유된 관주용 비료를 관주하십니다. 관주 시간은 10일 간격이 한 번인데 보통 1시간 주십니다. 저녁 무렵에 처음에 40분은 그냥 맹물을 관주하시고 마지막 20분은 관주용 비료를 휘석해서 빨아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관주를 하신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관주용 비료가 인근에 농약방이나 농협에 가면은 고추 전용 관중 비료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 선택하셔가지고 관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5개 내외가 현재 착화되는 모습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한 개에서 두 개가 붉은색을 나타냈는데 지금 보니까 세 개 정도는 빨갛고 한 일곱, 여덟 개 정도는 착색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개 정도가 현재 세 개 정도는 아주 빨갛습니다. 수확 가능하고 요거는 요 머리 부분이 아직까지 조금 덜 빨개졌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착색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키는 현재 1m70 정도, 1m75 정도 되겠습니다. 보니 최종 착과량은 지난번 방송처럼 170개에서 175개 정도가 착과되지 않겠느냐. 인근 기관에서 오셔가지고 고추 착과량과 한 10m당 사이즈를 지금 체크링하고 계시고 여기도 바이러스가 저 앞전에 한두 나무가 있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증상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세균수 전문의병이라든지 고추 탄저병, 담배 나방 피해 이런 것도 현재는 제 육안에는 관찰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숨은 얘기는 자주 연민시비 하십니다. 뭐 간혹 제 영상을 보고 오해하는 분이 계신데 이 고추밭은 키를 낮게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늘 위로 키를 높게 키워서 재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직집마다 각 고추밭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내 목적의식이 다 다릅니다. 이분은 이렇게 계속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영상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 스타일에 맞게끔 하시면 되고 또한 깨끗하고 건전한 열매, 병 없는 열매 다 수확을 하시면 목적에 부합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칼슘 결핍이죠. 이런 결핍 현상이 한 게 보이네요. 예, 고추는 다비성 작물이고 또 질소 요구도가 높지만 반대로 칼슘 CA 흡수도 상당히 요구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추 같은 경우는 칼슘 연민 시비를 여러분들이 연간 5회 이상은 5회 내외는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 반들반들해야 탄저병이도 득강하고 고추 과액이 두꺼워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화거이든 양거이든 말랐을 때 고추 근대, 고춧가루 양도 많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갈증을 자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착과량도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이제 키를 높이 키워서 170개에서 180개 정도 착과시키기 목표인데, 한 번도 우리가 개수를 세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기관에서 오셔가지고 세우기를 저희들도 같이 숫자를 한번 세어보고 하는 그런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탄저병과 담배라방, 총체벌레, 칼슘 이런 것들을 자주 꼼꼼히 방지하셔가지고 가을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은 이 고추밭은 7일에서 10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생육 상태를 관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